제가 지난주에 친정 어머니 장례를 마쳤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바쁜 가운데 특히 또 와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들 어떻게 매여 있는 몸인지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시간 낼 수 없어서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과 정성 또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사역하라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 가까운 사람의 핏줄이 이렇게 생사를 도려내는 것처럼 참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족이 먼저 이별을 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한 이렇게 제가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내리에 스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같은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왔죠. 여기서 주로 말미암고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라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명에 대해서 참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새로운지요. 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비비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뭐 그냥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닌데 매일매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있죠. 1년, 2년, 3년, 4년, 우리 여러분들 한국에 10년 이상 계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육체 안에서 그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에 어떤 힘이 있길래 저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신기하죠? 제가 이제 요즘 손자를 가까이서 보는데, 야, 저도 이제 자녀도 키워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처럼 활동성이 극심한 아이는 또 처음 봐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1초도 가만히 안 있어요. 늘 이제 기기 시작해가지고 10개월인데 이제 기어요. 그러면서 기면서 온 바닥을 눕는 거죠. 온 집을 그냥 안 기어 다니는 데 없이 여기서 눈 돌리고 보면 저기가 있고 이렇게 정말 정말 열심히 기어 다니고 또 조금이라도 안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막 뻗대게요. 움직이라고. 그래서 개를 안고는 움직여야 돼요. 집 안에서만 움직이면 또 심심하대요. 밖에 나가서 이 더운 이렇게 30몇도 되는 대낮에도 밖에 나가서 움직여야 돼요. 잡고 손을 잡고 서 있으면은 지가 혼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른이 앉았다 일어났다 한번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걔는 손만 잡아주면 혼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십 번 하고, 덤벌링 같은 이렇게 장난감이 있어요. 이렇게 천막 덤벌링 같은 막 뛰는 거. 거기 올려놓으면은 옆에 뭔가 작대기 잡고 혼자서 거기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야, 그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얘가 하루에 먹는 거 보면은 분유 몇 통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분유 몇 통 먹고 이 녀석 조그만 거 밥도 아직 못 먹어요. 그런 아이가 그거 조금 먹고 그 왕성하게 왕성하게 움직이는 힘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왜 어떻게 그럴까? 우리 사람이니까 이런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벽에 시계가 걸려 있어요. 근데 시계가 움직인다는 것은 시계 안에 건전지를 넣죠.
건전지를 넣으면 시계가 움직이고 건전지를 빼면 시계가 멈추죠. 냉장고가 시원하게 냉장을 할 수가 있는데 전기 코드를 꽂으면 냉장고가 돌아가고 전기 코드를 빼면 냉장고가 멈추죠. 여기 있는 모든 사물에는 그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외부에서 힘을 제공해야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생물은 생명체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런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예, 알게 되고요. 시계의 건전지는 사람이 빼고 싶으면 뺄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생명력은 어때요? 한번 태어나면 그 생명이 언제 꺼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왕성하게 왕성하게 하루에 밥 몇 끼만 먹으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밥 조금 먹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을 하고 이러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호흡을 멈추게 호흡을 주시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멈추게 하면 이 몸이 하나의 제로 돌아가더라고요. 예. 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생명체를 91세로 하나님께서 91세를 살게 하시고 거두어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외아들에게 시집 와서 딸만 여섯 낳은 죄인 되어서 예, 그 당시에는 예, 외아들한테서 이렇게 자손이 끊기는 거는 집안이 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는 쫓겨가요. 며느리는 새로운 며느리를 드린다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셔가지고 그 자리를 지금까지 지키면서 안 쫓겨나가고 살아계시면서 그 딸만 낳은 이렇게 며느리의 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자식들이 공유하게 되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참 70세가 넘어서 저기 대강 신내동 대강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섬길 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무엇을 할까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들 안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장애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전부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분에게 예배를 지금처럼 막 이렇게 핸드폰에 앱이 있고 그렇지가 않으니까 전부 다 적어가지고 70세가 넘으셔서 컴퓨터를 배우셔서 그것을 타이핑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그 못 움직이는 분들에게 전달을 하시면서 이렇게 신방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까지 하셨는데 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 그 수고로운 삶을 뒤로하게 하시고 평안한 저 하늘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셨습니다. 예, 이렇게 믿음의 권사님이신데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몸이 노화가 되고 어려워지니까 죽음이란 것을 감지하시면서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오는가를 느끼면서 참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거를 안 가봤기 때문에 막연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죄인 된 사람에게는 누구나 찾아오는 것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창세기 3장 9절 우리 보시면 아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피하고 죄인의 속성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두려워해요. 특별히 죄인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두려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부활의 우리의 그런 소망도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세상이라,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세상이라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하죠. 그죠? 예.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우리 앞에 죽음이 놓여 있다는 사실, 죽음이란 관문을 누구마 통과해야 하며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이 죽음이란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의 육체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밥을 드시다가 밥을 못 드시고 죽을 드시고, 예. 그리고 문 앞까지는 이렇게 서성이다가 어느 날 하루는 화장실도 못 가실 정도로 움직일 수가 없고 침대에만 누워 있게 되고, 이렇게 밥을 드시다가 죽을 드시다가 이제는 죽조차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물을 넘기면 물까지도 이렇게 위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폐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육체의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기능이 정지되어 가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너무 아프다고 하셨어요. 장이 멈추고 기능을 멈추고 위가 기능을 멈추고 모든 기능이 멈춰지니까 굉장히 아프다고 하셨어요. 근데 평소에 지난번에 정밀 검사를 무슨 이제 병원에 가서 했더니 이렇게 갈비뼈가 하나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갈비뼈가 부러지면 굉장히 아프대요. 그런데 여태까지 내색을 안 하셨어요. 그 정도로 아픈 걸 느꼈더니 견디는 분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몸이 말라가고 이 육체가 소진되어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플까 저는 이제 상상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왕성한 육체를 가진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성한 분이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시고 모든 신체 기능이 죽음이 올 때까지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해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죽음이란 관문을 누구나 통과해야 된다는 것. 근데 이것이 직접 나에게 탁 닥쳐오니까 그게 그냥 쉽게 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권사님이시지만 막상 그것이 딱 눈앞에 닥친다 생각하니까 한순간 되게 두려워하시고 절망하셨어요. 이제 늘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될 때 돌아가시는가를 잘 아세요. 왜냐면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한 달 정도 고기를 끊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음식을 넘길 수가 없으면 인생 끝났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도 못 드시게 되니까 이제 나에게 이제 죽음이 왔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눈에 이렇게 봤더니 약간 공포가 있으셨어요. 그것을 보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사람 같으면은 감히 그런 말을 못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파도 그러죠. 회복하실 겁니다. 나으실 겁니다. 힘 주실 겁니다. 이렇게 자꾸 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제가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그건 거짓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다리면서 어머니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어머니도 죽음이란 것을 통과하실 것이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는 먼저 가시고 나도 갈 거예요. 나도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영접을 시키시고 시켜드리고 다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공포와 절망감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이 생기가 나기 시작하고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셔요. 아, 그래. 그 길 가는 길이라는 거 아시고 너무너무 편안해지시고 어머니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아멘. 천국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매여 있는 거에서 노연하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노연하게 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해결하기 시작해요.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걱정을 하시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부탁하시고 뭘 하시면서 본인이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니가 다음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천국을 받아들이니까 이건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천국을 보셨는지 이렇게 요단강 문턱까지 가신 영혼이잖아요. 예수님을 보셨다고. 아, 예수님 참 좋으시더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것임을 처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얘기를 직접 못 들었는데 언니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말씀을 하는 건데 막 이거는 제가 안 들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참 천국 가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 가는 길은 누구나 가는 길이고 자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음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면 청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요 죽음은 아직 우리하고 낯설어요. 우리가 살 날이 많아서 저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궁금해요. 저 청년부실 청년부들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아까운 생명의 시간들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 돌아보면 후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갈 때는 후회가 없습니다. 복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자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을 거두어가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까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나게 하시고 거두어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귀한 생명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딸만 여섯 낳으시고 아들이 없는 한이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마음고생을 엄청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모두 딸 여섯에게 이제 전가가 되었고 공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생활이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충격 가운데 우리 모든 친정 식구들은 야 참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물질 조금 있다고 좀 떵떵거리면서 조금 목을 세우면서 살았던 그런 지난 날을 뒤로하고
우리가 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모두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였고, 예, 그래서 예, 모두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딸 여섯 명 중에 네 명이 목사가 되는,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네 명까지는 대학을 시켰는데 다섯째, 여섯째 대학교를 다니는데 친정이 부도가 나니까 참 굉장히 어렵죠. 모두가 막막한 이런 어려움일 때 우리 가정을 아주 든든하게 받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장로님이. 예. 그때 우리 장로님은 20대 후반이에요. 사회생활을 금방 시작한, 갓 입사한 굉장히 사회초년생이고, 그런 젊은이가 장인, 장모 모시고 처제들 대학 등록금까지 되면서 가정을 지켜주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섬겨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장로님은 대학교 금방 나오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는 그런 젊은인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젊은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을 다 나누었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물질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마르지 않는 물질의 샘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곳에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쓰기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먹고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과정인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예. 딸만 여섯 주셔서 그 마음고생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했을 때 의지할 아들 하나 없이 완전히 가난한 심령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래서 이 가정에 목회자 나오게 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때 돕는 자를 통해서 이 가정을 세워갈 때 제가 돕겠습니다, 나선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또한 복 주시는 이런 과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약 제가 그때 저 힘들어서 못해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뭐 사위가 그런 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내몰라라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조그만 것부터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물질을 풍성하게 맡겨주셔서 물질을 맡은 자,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 마음 놓고 우리 장로님에게는 물질을 맡기는 것을, 예, 저는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한다는 것을 저는 저희 인생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혼자 남으신 아버지도 모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많지만 우리 내 손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쓰라고 주신 줄 믿고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계획 가운데 없애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믿음을 시험하시고 여러 가지를 달아보시고 저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가 보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무엇보다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인생이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로 가는 인생, 우리 주님만이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우리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전해야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제가 이제 어머니 간을 땅에 묻으려고 예, 장지에 갔죠. 그랬더니 이제 친척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께서 제일 사랑하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 조금 아픈데, 몸이 아픈데 거기까지 와서 너무 그 무덤에 묻히는 어머니를 보시고 굉장히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우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고집이 센 그 한국 양반집 도련님이라서 유교 사상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절대로 지금까지 예수가 한 방울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정도로 꽉 막혀 있는 그런 분이라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슬퍼하는 그 외삼촌 옆에 제가 이제 갔어요.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이때 제가 뭔가를 말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삼촌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어머니는 천국 가셨어요.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다 장례를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우리 외삼촌도 어머니 가신 곳에 같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외삼촌 하시는 말씀이 같은 데 가야지. 네, 같은 데 가고 싶다. 그런데 같은 데는 아무나 못 간다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손을 잡고 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따라 하세요. 나 예수 하나님 몰랐던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술술술술술술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계신 곳에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서 그 집은 이제 외숙모도 계시고 우리 조카들도 있고 해서 이제 아버지가 내 손 잡고 영접하는 걸 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영접을 시켜가지고 교회 다닐 것을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모든 일상이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참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엄마가 뱃속에서 열 달 동안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는 어디 금방 우뚝우뚝 걸어 다닙니까?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면서 걸음마 시켜주고 걷도록 얼마나 옆에서 정성으로 보살펴야 됩니까? 생명이 한 사람으로 자라 세워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던 하나의 생명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과정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이 고귀한 우리의 인격체를 주시고 생명체를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일하는 그 모든 소득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자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따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